형, 너 오늘도 여기서 잘 거야? 그래야지, 당분간은. 그러지 말고 형이랑 같이 집에 들어가자. 됐어, 형 먼저 들어가. 야 임마, 어머니가 나가라 하셨다고 두 말 없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너 반항하는 거라고 생각하셔?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엄마도 잘 아실 거야. 재혁아, 미안해 형. 엄마도 엄마지만 나도 혼자 반성할 시간이 좀 필요해서 그래. 그럼 그동안은 반성 안 해서 주먹질한 거였어? 들어가. 너가 여기서 자면은 어머니가 집에서 편하게 주무실 것 같아. 어제도 늦게까지 잠 못 드시더라. 잘못을 했으면은 계속 보고 부딪혀서 용서를 구해야지. 이렇게 피해 있는 거는 남자답지 못해. 들어가자. 재혁아. 한잔하고 가자. 향숙 씨도 어차피 집에 가면 맨정신으로 잠 안 올 거 아니야. 주세요. 우리 향숙 씨 환영 파티도 못했는데 겸사겸사 화끈하게 한 잔 마시고 그리고 들어가자. 받아. 나도. 짠. 아직 안 들어오셨나? 방에 누워 계세요. 뭐라고? 벌써? 아이고 우리 어머니 어디가 이렇게 편찮으시노? 이 시간에 벌써 누워 계실 분이 아닌데 웃자고. 어머니 어디가 아프신겨? 파티 가서 약 지어올까예? 아니면 비용 달까예? 웃자고. 너 나가랬더니 이리 왜 또 기어들어와? 어머니 지가 여 말고 갈 데가 어디 있다고 얘? 너 그동안 돈 많이 빼돌렸을 테니까 그 돈으로 방 얻어서 나가면 될 거 아니야? 그런 말씀 많이 써. 지 돈 빼돌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야?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응. 천 원 돌려드릴 테니까네. 고모 화푸이소. 아니다. 어머니 좋아하시는 달러 이자 쳐서 드릴게, 얘. 됐지, 얘? 누가 지금 너더러 달러 이자 쳐달래? 고향 것, 지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설레발이야. 어머니. 아, 부르지도 마라! 당장 내 눈 앞에서 사라져! 다 좀 불어드렸어? 단단히 화가 나셔갖고 택도 없습니다. 고마워. 오늘은 이어서 하룻밤 자야 될 것 같은데. 쫓겨난 게야? 막말로. 지가 돈 좀 빼돌렸다 칩시다. 뭐 1, 2만 원도 아니고 잔돈뿐인데 이게 심하게 나올지 몰래십니다. 천 원이 잔돈뿐이야? 어쩌든 간에 쭉 하면 나가락하고. 참말로. 서글퍼서 못 살겠으예. 참말로 어디 사가세를 넣어놔갖고 꽉 나가봐야지.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마. 그러니까네 성님도 툭하면 자식들대로 나가락하지 마이소. 성님은 화가 나서 말했을런지 모르지만도 듣는 자식 입장에서는 얼마나 서러운지 아는겨. 야 그게 다 나중에 돌려받는 깁니다. 성님 더 나이 들고 더 늙어지 뭐 누가 거두겠습니까? 다 자식들이 거두지. 그러니까 너무 극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 왜 자네 얘기하다가 엉뚱한 데로 빠져. 어서 잠이나 자. 나도 모르겠다.
나가라니까네. 성님도 자식들한테 툭하면 나가라 극하지 마이소. 성님 화가 나서 해보는 말이지만도 듣는 자식 입장에서는 얼마나 서러운지 아는겨. 야? 다녀왔습니다. 그래. 아이고, 이제 오냐? 들어오지 않고 뭐해? 뭐해? 너가 왔냐? 제가 데리고 왔어요, 어머니. 진수가! 네! 왜 엄마? 작은 오빠! 네 오빠 밥상 좀 차려줘라. 알았어, 엄마. 오빠, 조금만 기다려. 야, 재혁아! 왔냐? 잘 왔어, 임마. 아줌마, 제가 이 녀석한테 집에 들어가라고 잘 타일렀거든요. 제가 그래도 제 말은 잘 듣잖아요. 아무튼 잘 왔다. 어, 진짜 잘 왔어. 아, 나가랬더니 왜 또 들어와? 아주머니 저예요. 아, 이제 그만 좀 봐주세요. 돈이 좀 필요해서 그랬나 보지. 내가 돈 떼먹었다고 이러는 게 아니야. 그럼요. 재범 애미는 몰라. 글자 모르고 까막눈으로 산다는 거 내 평생 얼마나 한이 되는지. 그런데 그걸 이용해서 다른 사람도 아닌 며느리라는 게 깜짝같이 속였다는 게 너무 괘씸해서 도저히 용서가 안 돼, 용서가. 마산댁이 말이 좀 많아 그렇지. 아이, 심성이야 그만한 며느리가 또 어딨어요. 이 나이 먹도록 우체국 한번 혼자 못 가는 그런 신세 누가 알아. 다정이도 읽고 쓰는 걸 이 나이 먹도록 모른다는 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서러운 건지. 향숙 씨 이 노래 알아? 장벽은 무너지고 강물은 풀려 한 많고 서른 많은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게 바로 내 얘기거든. 아, 사람들은 말이 쉬워서 물장 사는 여자라고 뒤에서 얼마나 수근거리는지 몰라. 미군 사이에 애가 있다더라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별의별 소문을 다 들었다니까. 그래서 몇 년 전에는 간첩이라고 소문까지 돌아서 나 잡혀갈 뻔했다니까. 정말요? 그래. 아, 꽃다운 나의 사연이 너무 많아서 소설로 쓰면 아마 책 몇 권은 나오거든 아마.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